아마존에서 24시간 만에 20만 대가 넘게 팔린 제품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구매리즘입니다. 요즘 다양한 요리를 쉽게 할 수 있는 멀티쿠커 제품들이 인기가 많은데요. 에어프라이어, 복합오븐, 스마트쿠커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중 미국에서 대박을 친 제품이 인스턴트 팟이에요. 국내에서도 정식 런칭하고 인기가 많았는데요. 이거 정말 쓸만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장점과 단점이 뚜렷합니다. 인스턴트 팟은 전기밥솥과 큰 차이가 없어요. 열판을 가열해 발생하는 열과 압력으로 내 솥에 있는 요리를 해주는 거예요. 어차피 거의 똑같은 형태라면 전기밥솥에도 조리 기능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죠? 맞습니다. 솔직히 그냥 전기밥솥과 거의 차이 없다고 봐도 돼요. 우리나라는 쌀 문화라서 대부분의 가정집에 밥솥이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형태의 요리기구는 인스턴트 팟이 거의 최초였기 때문에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그렇다 쳐도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왜 인기가 많았을까요? 전기밥솥에 있는 다양한 조리 모드로 요리를 해본 분들은 아실 텐데요. 세척을 잘 해도 냄새가 정말 많이 뱁니다. 특히 요리 후 밥을 지으면 밥에서 이전에 한 요리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전기밥솥은 쌀밥 보온용으로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요리 모드가 많아도 실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스턴트 팟은 요리 전용으로 쓸 수 있고 가격도 10만 원대로 나름 합리적이거든요. 조작 방법도 쉽습니다. 재료를 넣고 기능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알아서 요리를 해주는 방식인데요. 간단한 사용법만큼이나 요리 시간 자체가 상당히 빨라요. 쌀밥만 하더라도 평균 12분 정도면 찰진 밥이 완성이 됩니다. 삼계탕같이 뭉근하게 끓여줘야 하는 요리도 25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국물도 잘 우러나고 고기도 부드러웠습니다. 삼계탕이 은근 맛있게 하기 어려운 이유가 국물은 잘 우러나야 하는데 너무 오래 끓이면 닭고기가 질겨지거든요. 불 앞에 서서 계속 봐주지 않아도 되는데 요리 시간 자체도 짧게 걸리니까 주요리를 할 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요리할 때 가장 귀찮고 힘든 게 뒷정리잖아요. 인스턴트 팟은 내 솥 자체가 깊고 크기 때문에 웬만한 요리를 해도 국물이 튀거나 하지 않아요. 미역국 같은 경우에 고기를 먼저 볶고 국물을 끓이게 되잖아요. 볶을 때도 그렇고 뚜껑을 닫아 끓일 때도 내용물이 튀지 않아서 좋습니다. 특히 요리가 끝난 뒤 뒷정리를 할 때에도 밥솥과 달리 뚜껑이 완전히 분리가 되잖아요. 설거지도 속 시원하게 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요리하는 동안 신경 쓸 게 없어서 다른 요리를 하거나 주변 정리를 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제가 인스턴트 팟을 처음 사고 당황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조리 버튼을 눌러도 끓는 소리나 압력밥솥에서 나는 특유의 스팀 소리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요리가 안 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조리 시간도 빨라서 제대로 된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인스턴트 팟은 뚜껑을 닫고 압력으로 조리하는 동안 내가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 압력 배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냄새나 소음도 거의 없다고 해도 되는 수준이에요. 뚜껑을 닫으면 압력 배출 버튼이 위로 올라오는데요. 요리가 끝난 뒤에 눌러주면 압력 배출이 됩니다. 압력 배출 시간을 내가 정할 수 있어 좋습니다. 고기 요리를 좋아한다면 인스턴트 팟은 정말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웬만한 고기 요리는 다 맛있게 잘 돼요. 질긴 고기라도 인스턴트 팟에서 요리하면 무쇠냄비에서 요리한 것처럼 야들야들해집니다. 다만 압력으로 요리하기 때문에 조리하는 동안 수분이 거의 날아가지 않는데요. 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압력 배출 후 뚜껑을 열어서 볶음 모드로 한번 끓여주면 됩니다. 인스턴트 팟으로 고기 요리하면서 실패한 적은 없었어요. 해외에서 워낙 히트친 제품이기 때문에 외국 요리 레시피가 정말 많은데요.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레시피 메뉴를 확인하거나 구글에서 인스턴트 팟 레시피라고 검색하면 정말 많은 레시피가 나와요. 유튜브에 검색해도 인스턴트 팟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 레시피 콘텐츠가 있으니까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외국 음식을 쉽게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 꽤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는데요. 장점만큼 큰 단점도 있더라고요. 인스턴트 팟을 사용하면서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부분이었는데요. 음식량이 많으면 압력 배출 시 내용물이 함께 튑니다. 요리 시간이 25분 이상 걸리거나 내 솥에 내용물이 절반 이상이 넘으면 꼭 튀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가만히 냅두면 압력이 천천히 빠져요. 그런데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까 이런 분수쇼는 주기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인스턴트 팟을 사용할 때 예열이 필요한데요. 재료의 양에 따라 짧게는 5분, 길게는 30분까지도 걸려요. 요리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맞는데 그 요리를 하기 위해 준비하는 예열 시간이 또 있기 때문에 결국 빠른 요리 시간이라는 장점이 상쇄됩니다. 찌개나 국 같은 요리에는 보온 기능이 유용합니다. 온도를 꾸준히 유지해줘서 시간이 지나도 따뜻한 국물 요리를 즐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뜨겁게 먹어야 맛있는 요리들이 있잖아요. 보온 기능 자체가 세지 않아서 따뜻한 정도밖에 유지가 안 됩니다. 특히 쌀밥을 하고 난 뒤에는 보온 기능이 정말 의미가 없어요. 전기밥솥처럼 사용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찜 요리가 잘 되니까 조림도 잘 되겠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조림은 국물이 졸아야 하기 때문에 수분 배출이 안 되는 제품 특성상 요리 자체가 잘 안 됩니다. 또 생선 요리 등은 잡내가 빠지지 않아서 완성된 요리에서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네, 큽니다. 주방에서 꽤 공간을 차지해요. 심지어 디자인이 영 많이 아쉽습니다. 전체적으로 장점과 단점이 뚜렷하게 느껴지는 제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분에게 추천하는지, 어떤 분에게 추천하지 않는지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리뷰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